예, 세어럼 5.2.3 보겠습니다. 그래서 generator polynomial이 g of x인 그러한 그 cyclic 코드를 우리가 만들 때 반드시 이 g of x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세어럼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g of x가 x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그 폴리노미아를 나눌 때 우리가 g of x라는 그런 폴리노미아를 가지고 사이클릭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면은 먼저 이쪽은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전 그 5.2.2에 이미 증명을 했듯이 어떤 폴리노미아를 g of x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a of x라는 그 데이터 폴리노미아를 곱해서 이렇게 c of x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이 코드워드 폴리노미알 c of x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걸 다 모아놓으면 그것은 사이클릭 코드다 하는 걸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폴리노미알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의 배수로서 그것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그것의 멀티플로서 우리가 코드워드를 만들면 그렇게 만든 그 코드워드 폴리노미아들 다 모으면 그것은 바로 이제 사이클릭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 거고 이쪽만 증명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어떠한 폴리노미아리 어떤 폴리노미아를 이렇게 나눠서 떨어진다 그걸 증명하는 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증명 과정이 예, 디비전 알고리즘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눴을 때 뭐를 증명하면 되냐면 그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것만 증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x n승 마이너스 1을 예, g of x로 이렇게 나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몫이 q of x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 s of x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g of x의 일단 디그리를 보면은 g of x의 디그리는 원래 이제 우리가 n-k라는 걸 알고 있긴 합니다만 예.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이라고만 보면은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g of x의 어떤 디그리가 예,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뭐 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따라서 s of x의 예, 이것의 디그리는 당연히 n보다는 작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양변에 xn승 마이너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0이 될 거고요. 여기를 xn승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q of x, g of x 그래서 저 마찬가지로 xn승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이제 sx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것은 요 항은 지금 sx의 디그리가 n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sx의 디그리가 n보다 작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sx가 됩니다. 그래서 s of x는 마이너스의 xn승 마이너스 1 그리고 예, qx gx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qx gx 해가지고 x n승 마이너스 1 하면은 지금 이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코드워드가 되고요. 사실 이거를 x n승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줘도 이것도 여전히 코드워드가 되죠. 왜냐하면 cyclic shift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여전히 코드워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니어 코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코드워드가 되죠. 그런데 sx가 지금 코드워드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g of x는 처음부터 코드워드 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그 작은 차수의 그 모닉 폴리노미알 유니크하게 결정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g of x보다 디그리가 낮죠. 그러니까 그런 넌제로 그 폴리노미알이 존재하면 안 되죠. 따라서 s of x는 0이 됩니다. 그런 넌제로 폴리노미알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 줄이죠. 네, 그래서 G of X는 반드시 X의 N승 마이너스 1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사이클릭 코드를 만들 때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그 X의 N승 마이너스 1의 디바이저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요. Reciprocal Polynomial. 이건 뭐냐면 Reciprocal Polynomial of GX라고 쓰죠. 어떤 뭐 G of X라는 Generator Polynomial이 있을 때 이건 꼭 뭐 G tilde of X 이걸 우리가 Reciprocal Polynomial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G의 X-S승 여기서 R은 지금 M-K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egree of G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G tilde of X가 X의 N승 마이너스 1을 나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G of X를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로 쓰거나 또는 이 G tilde of를 쓰거나 G tilde of X를 쓰거나 이것들은 equivalent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equivalent 코드라는 건 뭐였냐면 distance structure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코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드 어드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코드 심볼들이 적당히 permutation 돼가지고 그러니까 minimum Hamming distance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g of x가 뭐 예를 들면 x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g tilde of x는 뭐가 되냐면 x 큐브 플러스 x 스퀘어 플러스 1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개수들이 지금 1, 0, 1, 1이죠. 이것의 개수는 1, 1, 0,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거 그것을 우리가 reciprocal polynomial이라고 하죠. 이 polynomial은 굉장히 중요한 polynomial이죠.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디그리가 3인 primitive polynomia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f2 그러니까 8개의 원소를 갖는 그러한 gf 8의 원소를 전부 만들어낼 때 그 원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의 알파를 0이라고 치면 알파가 요것에 0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0, 1, 알파, 알파 스퀘어 쭉 해가지고 예, 알파의 예, 6승까지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1이 뭡니까? 이게 알파의 7승이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지금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알이니까 G 뭐 이거 베타에 0이라고 하면은 베타를 0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GF의 뭐 이 2 to the 3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0, 1, 뭐 베타 베타 스퀘어 그래서 베타 to the 6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은 집합으로서는 똑같죠. 근데 이제 순서만 바꿔놓은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N승 마이너스 1을 우리가 G of X고 그때의 어떤 몫을 우리가 H of X라고 하면 H of X를 뭐라고 하냐면 예, check polynomi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heck polynomial of code C. 그래서 어떤 거가 되냐면 모든 코드 어드 폴리노미얼들 C 안에 있는 코드 어드 폴리노미알은 뭐를 만족하냐면 x n승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예, h of x의 예, c of x는 예, 항상 0이 됩니다. 마치 그 parity check matrix를 곱했을 때 코드 어드의 parity check matrix를 곱하면 항상 그 zero vector가 나오는 것처럼 예, zero vector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뭐 뻔한 거죠. 왜냐면 요거 요 C of X라는 게 지금 뭡니까? 요게 그 데이터 폴리노미알 A of X 곱하기 G of X죠. 여기서 이제 G of X랑 H of X랑 만나면은 이게 될 테니까 이걸로 나누면 당연히 0이 되죠.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